우리가 임파순환이 굉장히 많이 된다는 자체는 얼굴이 작아질 수가 있겠죠. 강하게 뭉쳐있는 데를 풀어주게 되면 당연히 근육도 작아지기 때문에 얼굴이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고마우시고 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환TV에 아주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리프팅의 대가시죠? 팽팽클리닉의 박형근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실로팽팽 박형근 원장입니다. 아이고, 원장님 네. 이거 너무 좋습니다. 실로팽팽. 아, 네. 네. 원장님, 뭐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지금까지 시술 건수가 11,000건이 넘으셨다고요? 네네, 11,000건이 넘었습니다. 15년 정도 하셨고. 네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이 리프팅이 돼가시기 때문에 저희가 꼭 궁금한 걸 좀 여쭤보려고 왔는데요. 네. 이 얼굴 사이즈 줄이는 방법. 네. 얼굴 크기 줄이는 법. 사실 제가 굉장히 그 필요합니다. 네. 아, 네. 제가 많이 듣는 얘기죠. 얼굴 사이즈 줄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네. 네. 그 방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수술하지 않아도 얼굴을 좀 작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걸 하잖아요. 뭐 네. 마사지, 뭐 경락, 뭐 이런 거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수술 없이 작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효과가 있나요, 진짜 이런 게? 우리가 임파 순환이 굉장히 많이 된다는 자체는 얼굴이 네. 작아질 수가 있겠죠. 노폐물 순환이 빠질 수가 있어서 아, 림프 순환. 네, 그게 우리가 많이 하는 경락이죠. 경락이 되고 뭉친 근육을 풀어준다. 즉 우리가 트리거 포인트잖아요. 네. 강하게 뭉쳐있는 데를 풀어주게 되면 당연히 근육도 작아지기 때문에 얼굴이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사지가 효과가 있긴 있네요. 아, 마사지가 효과가 있죠. 네, 적절한 마사지 해야 됩니다. 네. 어떻게 적절하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육이 풀려서 작아지는 건가요? 아니면 림프 순환이 돼서 부피가 빠지는 거죠? 두 가지죠. 두 가지. 그러니까 근육이 네. 풀어줘야 되는 데가 있을 거고요. 근육은 우리가 많이 쓰는 근육을 풀어줘야 당연히 근육이 풀어질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나가는 임파선인 데들을 풀어주는 게 임파순환이 좋아지게 되면 네. 얼굴이 축소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경락은 유르는 곳이 아프죠. 똑같습니다. 아프죠. 그 마사지의 그 아픈 포인트를 잘 풀어주는 게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럼 이제 그 포인트를 한번 짚어볼 건데요. 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어디를 먼저 짚으면 될까요? 제일 많이 하는 경우가 저한테 얘기하죠. 턱의 뒷부분에 있는 이 림파순환이 네.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여기가 경락 시술을 받을 때 제일 아파합니다. 아파하는데, 우리가 턱에서는 임파선이 이렇게 위로 해서 뒤로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 뒤쪽에 침샘 쪽에 있는 쪽의 임파선을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 마사지를 풀어줄 때 이제 손으로 한번 해보셔도 되게 아파요. 손으로도 귀 아래쪽 맞나요? 네, 귀 아래쪽에서 보면 여기 누웠을 때는 여기가 침샘이 만져지는데요. 앉았을 때는 약간 경계가 되는 부위를 마사지를 하는데요. 눌러보시면 아픕니다. 안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건 건강하신 거고요. 오늘 병원 가봐야겠습니다. 엄청 아프네요. 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위고요. 네. 여기 마사지를 잘 해줄 때 제일 중요한 건 두 손가락입니다. 두 손가락으로 충분하게 눌러보는데요. 네, 두 손가락으로 누르셔도 되고 가끔은 나이가 드신 부모님도 두 손가락이 힘들어서 엄지손가락으로 대시고 누르셔도 됩니다. 대신 방향을 되도록이면 바깥쪽으로. 예, 자,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겠는데요. 이게 어려우시면 집에는 대부분 계란이 있을 겁니다. 계란? 네, 네. 계란은 같은 대신 계란 껍질을 잘 소독을 하셔가지고 닦은 다음에 계란으로 해보시는 것도 됩니다. 삶은 계란 안 됩니다. 날달걀? 네, 날달걀로 해보시면 생각이 효과가 좋고요. 계란 껍질에 있는 성분들이 잘 소독이 된 상태에 항염작용도 있으니까 피부에서 염증을 줄여줄 수 있으니까 대신 너무 강하게 하시면 당연히 접촉성 피부염이 생길 수 있겠죠. 계란이 깨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달걀로 바위치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깨지지 않습니다. 여기를 아까 이렇게 마사지하는 거는 주로 이 얼굴 형태. 네, 얼굴 형태에서는 실제적으로 대부분 원하는 게 V라인이잖아요. V라인을 만드는 법에서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해주고 뒤에서 이렇게 경락식으로 해주면 얼굴이 V라인이 대부분 될 수가 있습니다. V라인에 도움이 되고. 네, 예를 한번 보여드리면 공이나 달걀이라고 생각하셔서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네. 얼굴이 V라인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아, 네. 그 다음에 제일 모든 분들이, 환자분들이 와서 많이 부르는 게 눈밑이죠. 아, 눈밑. 눈밑이 지방이 튀었다 나왔다는 얘기도 하고 주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눈에는 임파순환이 이렇게 바깥으로 빠지게 됩니다. 바깥으로 빠지게 돼서 대부분 이렇게 마사지하는 것, 즉 아래쪽 바깥으로 하는 마사지를 많이 하게 되는데 아니면 포인트로 잡는다면 한 포인트씩 유르죠. 둘, 셋. 그러니까 실제로 유른다고 한 얘기는 얘를 바깥으로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르는 방법도 안쪽에서 일러서 바깥쪽으로 손을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유른다 그러면 눈을 찔러요. 눈 찌르면
아프죠. 네. 네, 대신 이렇게 바깥으로 누르면서 짜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해주고 바깥쪽 끝쪽 우리 관자 있는 부분을 충분히 마사지를 해줍니다. 대부분 두 손가락을 이용할 때 만약에 좀 거친 피부라면 바세린을 좀 바르고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효과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바깥으로 짜내는 겁니다. 네, 이런 거를 하루에 틈날 때 3분에서 5분 정도씩을 3회에서 5회 정도 하면 되는데 3회에서 5회는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눈 밑을 하는 거는 네. 이거는 이제 주로 뭐 이 눈 밑에 튀어나온 네, 눈밑 튀어나온 지방도 약간 줄어드는 효과도 있지만 잔주름 개선도 될 수가 있고요. 아,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피곤한 다크서클 있잖아요. 네. 다크서클이 생기는 원인 중에 팬더는 팬더라서 치료가 안 되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약간 얼굴이 다크서클 혈류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때문에 혈류 개선이 돼서 다크서클도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눈 밑을 하면은 다크서클도 개선되고. 네네. 네. 좋습니다. 또 다른 포인트가 있을까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면 여기. 볼 아래, 광대 아래 한번 눌러보시면 굉장히 아픕니다. 눌러보시면. 여기 말씀하시죠. 네, 광대 아래 눌러보면 광대 아래쪽에 여기가 우리 실제로 근육과 지방이 별로 없는 빈 공간인데 여기가 되게 아픈데 여기 팔자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네. 팔자에서부터 시작이 된 마사지를 해주면 팔자도 좀 개선되는 효과가 있고 얼굴이 좀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사지. 여기 자, 보시면 양손으로 이렇게 콧볼 아래쪽을 잡고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서 결국 가는 거는 우리 여기 볼 쪽에 아픈 부위까지 가시면 대부분 입 벌릴 때 통증도 있다고 하시고 평소에 여기 턱에 이게 광대 아래쪽이 아팠던 분들이 얼굴도 작아지는 효과가 있어지시고 얼굴 살 빠진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근육이 뭉친 게 풀리니까 해서 입 주변도 편한데 그래서 수면이 잘 안 올 때 피곤하거나 할 때 일 때 해주시면 굉장히 좀 편안해지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또 뭐 시간 날 때마다 네. 뭐 한 두세 번씩 하면 좋겠네요. 예. 네, 시간 하실 네. 때 자주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보다는 네. 여유 있을 때 하시는 게 중요해요. 마사지를 위해서 하는 삶이 아니고 삶에서 마사지가 도움을 주는 거니까요. 제가 지금 잠깐 해봤는데도 네. 굉장히 시원해요. 네네. 얼굴 시원하고 좋은데. 근데 이것을 사실 한다고 해서 다 효과가 있는 건 아니죠. 이 마사지는 바로 효과가 나온 건 아니고요. 네. 꾸준하게 마사지를 해주고 해야 효과가 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얼굴이 너무 심하게 처지고 나이가 많은 경우가 이거로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다 네.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어렵죠. 네. 그래도 꾸준히 하면 그래도 붓기는 좀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럼요. 네. 네. 근데 정말 처져가지고 붓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주름 때문에 그런 거다. 너무 처져서 얼굴이 커져 보인다. 이러면 또 어떤 시술을 또 하게 되나요? 그럴 네. 때는 이제 얼굴에 처진 거를 개선을 시켜주면 일단 좋아 보이실 수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끔 실리프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얼굴 축소가 되는? 실리프팅으로 해서 지방을 좀 이동시켜서 지방의 재배치도 일어나니까 지방이 필요한 곳에 볼륨이 생긴다면 얼굴이 작아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네. 이게 그냥 주름만 없애는 게 아니라 얼굴 크기도 작게 보여주게. 네, 작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박형근 대표원장님 모시고 이 얼굴 축소에 대한 마사지 네. 방법도 배워봤고요. 또 병을 살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네. 원장님 또 다음에도 제가 또 찾아뵙고 좋은 질문 드리면 또 답변해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